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아서 처치 곤란한 대파로 맛있는 대파찜을 만들어 볼 텐데요.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파 사용법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재료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. 먼저 오늘 대파찜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맛술 두 큰술 넣어주세요. 여기에 다진 마늘 한 큰술, 참치 액젓 두 큰술, 양조 간장 한 큰술, 고춧가루는 1.5 큰술입니다. 깻가루 한 큰술, 양념의 점성을 위해 올리고당 한 큰술, 깊은 맛을 담당하는 들기름 한 큰술 넣고 잘 저어서 양념장 만들어주세요. 대파는 먹기 좋게 7cm로 잘라준 다음 길이로 반 잘라줍니다. 양파는 두툼하게 둥근 모양으로 잘라 50g만 사용합니다. 감자 두 개는 1cm 두께로 잘라주세요.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. 전골팬에 물 500ml를 부어주세요. 여기에 멸치 다시 6스포를 넣고 끓어오르면 7분간 더 끓여줍니다. 이제 감자를 넣고 3분 정도 익혀준 다음 6스포는 건져내주세요. 감자가 반 정도 익었으면 만들어 두었던 양념장을 모두 넣어주세요. 이제 감자는 한쪽으로 밀어두고 양파를 가운데 넣고 대파를 돌려 담아 통깨를 뿌려줍니다. 이렇게 대파가 말캉해질 때까지 한 소끔 끓이면 대파찜이 완성됩니다. 요리하고 남은 대파를 오래 두다 보면 버리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렇게 남은 대파로 간단하게 찜 요리를 해보세요. 다른 반찬이 없어도 한 끼 식사에 너무 좋은 요리가 완성됩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